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청년어부님이랑, 안녕하세요, 청년어부입니다. 그리고 생물농업님이랑 해서 오늘 여기 어디 가는 거죠? 한탄강 가는 거죠? 네, 한탄강 가죠. 한탄강으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을 건데 좀 독특한 방법으로 오늘 같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렛츠기. 아, 뭐야? 와, 이거 챙겨가는 거죠 오늘? 네. 전기톱. 전기톱이랑 해머, 망치 들고 갈 겁니다. 아,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 너무 멋있죠? 이 돌 뭐야 이거? 지금 이 보시면 얼음이 투명하게, 우와, 절대 안 깨질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게 얼었습니다. 와, 근데 경치가 되게 좋다. 근데 상당히 춥습니다. 진짜 콧물이 진짜 찔끔찔끔 날 정도로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잡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얇은 것 같아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너무 무서워요. 이게 너무 투명해요. 와, 진짜 이거 그거 같아. 고층 빌딩에 밑에 뚫려 있는 거? 와, 이게 또 심지어 깊어. 아니, 어부님! 어부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오! 뭐지? 아, 똥발이 있네, 안에. 우와. 여기 대박이야, 대박! 지금. 오. 지금 그거 하는 거죠? 그 물고기 잡으면 여기다가 넣어놓으라고. 근데 이거 통발 이렇게 원래, 아, 겨울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겨울에는 이거를 다 쳐놓고, 네, 이렇게 얼음을 깨서 꺼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방식이 대단하네. 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선이 다 통, 여기 통발 있다. 이거죠? 네, 이거예요. 와, 여기 고기를 다 들어가서. 야, 역시 어부님이 다르시네. 아, 이제는 끼고 없어야 되나? 몸이 막 돌지. 보네, 이게. 야, 뚫렸다. 아, 힘들었다. 야, 아유, 혼자 하느라. 혼자 한다고요? 자, 여러분 영상 나가고 있죠? 야, 이게 얼음물인데 굉장합니다. 지금 구멍이 뚫려서 이게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청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임시로 넣어두는 약간 물고기 창고. 크, 시원합니다. 시원해. 그 오늘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하나, 둘, 셋. 아, 세 개예요? 네, 세 개. 여러분들 이제 톱질로 팝니다. 이게 좀 위험하니까 저희 뒤로 가 있죠. 오! 오, 상남자. 발전기 돌리는 것 같아. 와, 뚫렸다. 와, 지금 어부님이 두께가, 와, 두껍네. 야, 이거 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와, 와, 엄청 아파야 되겠다 이걸로. 야, 여기 줄이 있네. 이거 줄 잡아 당기는 거죠 이제. 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얼음이 거의 25cm? 20cm는 확실히 넘어요. 이 정도가 되니까 그나마 여기가 좀, 막상 이 얼음 두께 보니까 좀 아까 무서웠던 게 좀 부끄러워지네요 여러분. 이야, 이제 꺼냅니다 슬슬. 통발에 어떤 친구들이 들어있을지 이제 잡히긴 하나요 진짜? 좀 놀랄 거예요. 놀란다고요? 이야. 근데 이제 앞쪽을 다시 또 뚫어요, 더 크게. 아, 진짜요? 그 뒤를 뚫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요거 이제 통발 뚫어줘야지 이제 통발 안 끼죠. 나오니까. 아, 이게 이해 못했어. 네, 사실 저도 이해되는 척. 보면 알겠죠.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겨울에 이렇게 잡는 힘드네요.
드디어 뚫었네요 여기도. 이거 얼음 두께 봐. 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많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50마리? 50마리 어부님은? 나는 200마리. 나 될 것 같아. 왠지 느낌 좋아요. 제 어부님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게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서. 옵니다 이제. 와, 나온다 나온다. 너무 많아서 안 오나? 우와! 우와! 이게 많지가 않네. 우와! 뭐야? 이게 거의 다 참마자 위주로 많아요 지금. 와, 진짜 한 100마리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서 이게 살이 많이 찐 거죠. 우와! 제일 좋을 때. 야, 자, 요 이따가 일단은 어창에다 넣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살려주도록 할게요. 살려주고. 바로 갑시다. 자. 어이구. 야, 어창을 뚫은 보람이 있네. 아,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중에 꺼내가는 거구나. 가득 한번 채워봅시다. 예. Yeah. 이번에 두 번째입니까? 아까 어느 마리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보다 조금 많아 보였거든요. 야,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 저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제 어부님은 이걸로 이제 어부로 이제 정식적으로 하는 거라서 있는 거 아마 다 잡아가야 될 거예요. 많이 나올수록 좋거든요 오늘은. 우와. 와, 아까보다 많다. 네, 아까보다 많네. 와. 우와, 살 초동초동하잖아요. 얼음친가? 야, 천연기념물 얼음치까지. 얼음치는 바로 방생해줘야 되잖아요. 천연기념물은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뭐야? 저거 뭐예요? 이거. 뭐냐 이거? 강준치. 강준치예요? 맞네, 강준치. 아, 강준치. 강준치 조그만 거 처음 봤네. 야, 이거 오늘 한 마리 데려가야겠네. 이거 드셔볼래요? 예? 오늘 어떻게 별미라는데. 아니요, 미러미 먹어준 거예요. 자, 그 천연기념물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빨리 풀어줘요. 빨리. 네. 빨리. 오, 잘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아갔습니다. 이 개구리도 있어요. 개구리요? 개구리. 잠들었겠다. 예. 개구리도 가는데. 개구리도. 그렇지만 예. 지금 힘든 거는 어부님이 다 하시고 저희는 자 여기 그냥 몇 미터 안 되는데 이거 옮기는 거 하고 있거든요. 자, 오호 나이스. 야, 이거 진짜 많다. 야, 와, 두 개 있는데. 야, 여러분 하나 더 남았거든요. 찍혔다. 보셨죠 여러분? 저 형님 속마음인 것 같아요. 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뭐야? 오, 진짜 뭐야? 과연 여러분, 과연? 이야, 와. 이거 두 배다. 대박. 진짜 세 배? 200마리 넘겠다. 겨울에는 쏘가리라던가 뜬 고기, 돌 박히는 고기들은 아예 100% 안 들어오네? 이제 비닐 없는 네. 고기는 안 들어와요. 비닐 확률도 안 들어와요? 아, 비닐 없는 고기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음 얼기 전에 들어온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와. 이야, 몇 킬로야? 10킬로 넘거든요? 이야. 와, 박스 거의 반 이상 찼다. 야, 지금 여기 이거 넣으면 여기 가득 차겠는데요? 야, 우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거 누가 보면 멀리서 보면 빙어인 줄 알겠어요, 빙어. 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처음으로 이렇게 활짝 웃는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이야, 또 오늘 나온 게 이게 피레미가 나왔고 갈견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모래무지, 그리고 누치랑 뭐 낙자루랑 붕어 이렇게 소소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쵸.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지. 여기 납자루도 있네요. 납자루도 풀어줘야겠다.
으차. 강세. 오. 자, 위치는 풀어졌어요. 자, 오늘 이렇게 두꺼운 얼음을 깨고 굉장히 신기하게끔 우리 어부님께서 또 어부 체험을 또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늘 또 어항량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풍족한 겨울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세생.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안고 가는데, 야, 너 진짜. 여기 보이세요? 제 물 위를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기. 아이고. 아이고, 똥강아지네. 너무 귀여워.